안녕하세요, 여러분. 이 아이는 지금 율마예요. 여기는 지금 행자 다육이고요. 아, 다름이 아니고 제가 이렇게 조그만 아이를 여섯 포트를 샀어요. 그래서 지금 이 아이들을 손질을 해서 제가 외목대로 이쁘게 한번 키워볼 생각이에요. 생장점은 자르지를 않고, 예, 외목대로 이렇게 옆으로 갈라지는 아이들은 다 이렇게 적심을 해서, 적심한 아이들은 제가 이렇게 삽목을 해놓고요. 그리고 이 아이는 지금은 조금 보기 싫어도 외목대로 이쁘게 한번 키워볼 생각이에요. 한번 지켜봐 주세요. 이렇게 풍성한 아이를 제가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세요. 왜냐면 이렇게 어렸을 때부터 제가 원하는 수영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나서 예쁜 화분에 제가 이 아이를 분갈이를 해줄 거예요. 손질부터 한 다음에 이렇게 지구작으로 지금 이렇게 까맣게 목질화가 되어 있는 애를 볼 수가 있는데, 밑에서부터 갈라지는 아이들은 제가 적심을 지금 하고 있고요. 이렇게 보시면 밑에만 잘라내는 게 아니라 위에도 중요한 아이 지금 나왔어요. 지금 중요한 아이가 나왔는데 이렇게 보시면 잠깐만 내가 한번 더 잘라볼게요. 자, 두 아이가 지금 이렇게 갈라져 있어요. 그러면 이 아이가 두께가 지금 똑같거든요. 그럼 이 아이는 그냥 살릴게요. 외목대가 아니고 얘는 투목대로 투목으로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이 아이는 생장점만 자르지를 않고 투목으로 가겠어요. 이 아이는 자 투목으로 갑니다. 이 아이는 투목 옆에 또 이렇게 목질화가 된 아이는 또 잘라줄게요. 이런 식으로. 아, 요즘 자르는데 아주 재미 붙였어요, 여러분. 그런데 또 이렇게 해서 사랑의 손길을 주면 아이들이 잘 자라요, 여러분. 자. 물도 안 주고 방치해 놓는 게 문제지. 이 투목대도 이쁘게 자라면 너무너무 멋있을 것 같은 느낌인데요, 여러분. 자, 이렇게. 황당하죠? 여러분 지금 이거 보시는 분들은 되게 황당하실 것 같은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가 외목대로 하려고 했으나 지금 이 아이가 여기 아래 부분부터 투목으로 나왔기 때문에 이 아이는 투목으로 제가 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 둘 중에 하나를 또 선택을 해야 돼요, 여러분. 이렇게 둘 중에 하나 어떤 아이를 선택을 할까요? 일단 두 개는 그냥 나비를 내버려 둘게요. 자, 이 아이들은 선택하기가 참 쉬운데 이렇게 나와서 오케이. 자, 이 아이는 이제 투목 나왔어요, 여러분. 자, 그러면 이제 이 아이 볼게요. 하, 너무 지저분해. 자, 볼게요. 그러면 외목으로 싹싹 나오면 좋을 텐데. 오케이, 이 아이는 외목 될 것 같아. 외목에 위에만 풍성하게 동그랗게 해놓으면 인테리어 효과도 있고 너무너무 멋있어요, 여러분. 자, 얘는 가감하게 투목이 너무 밑에서 나오니까 이 아이를 잘랐어요. 자, 오케이, 일단 보세요. 자, 그럼 한번 보실까요? 오케이. 저는 저 나름 이 아이들을 작품으로 생각을 한답니다, 여러분. 네, 마루타가 아니에요. 제가 이쁘게 인테리어를 하고 디자인을 해서 예쁘게 제가 우리 그 실내나 뭐 외관에 장식을 하려고 하는 거지, 여러분. 이 아이가 실습생들이 아니랍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렇게 자구들 이렇게 떨어진 아이들은 제가 또 삽목을 해놓을 거예요, 여러분. 자, 이 아이가 정말 외목이에요. 자, 목질화가 여기까지 있죠, 여러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큰 아이 하나, 이렇게 V자로 나온 아이 하나는 가감하게 적심을 제가 했고요. 그리고 이제 요 아이는 이제 크는 거 봐서 이렇게 갈라줄게요. 지금부터 갈라주면 또 너무 그러니까 이렇게 크는 거 봐서 제가 갈라주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이가 율마 외목대로 키우는 방법이고요. 자, 이제 그러면. 제가 이제 요 아이 하나가 남았는데 요거는 제가 이제 나중에 하고 일단은 제가 이제 화분에다가 분갈이
분갈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아이를 또 뽑았어요. 자, 하원에서 그대로 들어온 아이죠. 자, 여러분, 여우에는 하원에서는 하우스에서 삽식을 하면서 저기 삽목을 하면서 그대로 그냥 방치해 둔 아이들이에요. 그래갖고 물을 사정없이 주죠. 그래서 저는 요 아이를 다 떼어서 버릴 거예요, 여러분. 자, 그리고 지금 이렇게 보시면 제가 여기를 다 또 외목으로 키우겠다고 적심을 했죠, 여러분. 자, 여기를 보여드릴게요. 지금 이 아이가 촉촉한 것 같아도 이 뿌리들이 다 끊어졌어요. 다 끊어지고, 예, 분이 또 작아서 지금 이런 현상이 있어요. 제가 다이기 외에 또 그냥 일반 화초들 이렇게 심을 때 얼동되는 거 심을 때도 제가 이렇게 뿌리를 이렇게 원활하게 해야 된다고 해주죠. 새뿌리가 지금 하나도 나오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분갈이는 사오면은 예, 꼭 필요한 것 같고요. 아까 그대로 제가 요거 삽목하기 전에 외목대 이거 여기 옆에 있는 애들 삽목 저기 적심하기 전에 예, 그 아이 때 무성하게 사와서 가정집에서 그대로 갖다가 그대로 물 만지고 키우면 그냥 이런 현상이 계속되는 거죠. 예. 그래서 여러분 얘는 다 잘라줘야 됩니다. 가위가 어딨노? 가위가. 자, 그래서 이런 아이들은 마찬가지로 깔끔하게 정리를 해줘야 돼요, 여러분. 자, 그리고 이 아이들은 또 흙이 그냥 붙어 있으니까 그대로 조금만 살려서 또 원활하게 좀 이렇게 된 상태에서 이렇게 해보겠어요. 자, 이 아이가 지금은 좀 가혹할 것 같아도 수영도 이쁘게 잡히고 예, 그렇게 이제 하려다 보면 네, 굉장히 멋있는 네, 그러한 모양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 화분은 굉장히 무겁어요. 제가 정말 여기 3년 전에 오면서 어떻게 좀 해보겠다고 무조건 사놓기만 하고 또 관리 소홀이고 경험이 없다 보니까 죽이기 십상이고 이 아이가 딱 5개 뿐이 없네요. 예, 한 개가 모자라 일단은. 그래서 이 아이에다가 이렇게 가운데 수영을 잡아서 이쁘게 이렇게 놓고 자 이렇게 가운데 놓겠어요. 자 중심이 잡혔으면 자 흙을 이렇게 이 흙은 기존에 있던 화분의 흙과 그 다음에 저희 상토와 또 제 나름 제가 또 나름 연구해서 예, 5대5 배합한 그런 그 저기 마사토를 제가 이렇게 섞었죠. 그리고 아래는 또 일본에서 들여온 수입인데 예, 물을 머금고 있는 돌이 있대요. 또 그것도 하원 그거는 또 신랑님께서 추천을 해주셨어요, 여러분. 그래서 그거는 밑에다가 안에 이제 네, 넣었죠. 자, 이렇게 해서 저는 이제 요 이제 마사토를 위에다가 살짝 다이기한테도 아끼는 마사토를 자 이렇게 다이기는 꽉꽉 이렇게 채우기 때문에 마사토가 필요가 없었는데 이 아이는 이제 이렇게 흙이 보이면 좀 그렇죠. 물 줄 때도 또 흘릴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 이렇게 할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제 나머지 있는 제가 삽목하는 부분까지 그렇게 예, 한번 해보겠어요, 여러분. 자, 그 다음에 이제 삽목을 기다려주세요. 이제 제가 삽목을 보여드릴 건데요. 여기는 이제 목질화가 이렇게 반 있고 여기는 목질화가 안 된 부분인데 이 목질화 있는 부분은 예, 조금 뿌리가 덜 내려요. 뿌리가 빨리 안 내려요. 부드러운 부분이 좀 빨리 내리지. 자, 밑에 뿌리 내빌 부분, 흙 속에 묻을 부분을 제가 이렇게 또 잘라줄게요. 예전 영상에 제가 말씀드렸죠. 이렇게 훌렁 벗기면 안 된다고. 예, 외목대가 또 손상이 가면 안 되니까. 그리고 이 아이는 생장점들이 다 있기 때문에 이렇게 옆에 나오는 자구들만 잘라야지 생장점은 자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랫부분 자 이렇게 사선으로 이 사선으로 자르는 이유는 여기 액면이 뿌리 나올 부분이 좀 넓어지라고 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목질화가 없는 부분 이런 아이들 이렇게 부부러운 아이들은 이렇게 잡고 옆에 거 다 잘라주죠. 또 이제 목대 자르지 마시고 생장점 자르지 마시고 이렇게 부드럽게 아이 제 가위가 이제 다 됐나봐요. 하도 자르니까 돈 달라 그러네 이 아이가. 아 쿠팡 진짜 제가 많이 시키긴 하는데 걔네들 문제 많아. 쿠팡 직원들 봐도 상관없어. 자 이 아이들은 자 보세요. 이 아이들 자 이 아이들이 예, 삽목을 했을 때 뿌리가 훨씬 잘 내리고 이렇게 목질화된 아이들보다 예 요런 아이들이 더 빨리 내린답니다, 여러분. 그럼 제가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자, 이렇게 포트를 준비를 했는데 제가 이제 또 필살기 핀셋을 준비할게요. 자, 목질화가 된 아이들은
그냥 꼽으면 돼. 이런 식으로. 자, 뒤쪽부터 이렇게 그냥 꼽으면 돼. 한 3에서 5cm 깊게 눌러주려고. 요번에는. 이렇게. 포트도 많지 않으니까 이렇게 깊게 깊게. 이렇게 누르면 되는데, 이 아이는, 목질화가 안 됐기 때문에 부드러워서 안 돼. 그래서 핀셋을 저는 어떻게 하냐면, 이게 제 경우에요. 요렇게 눌러. 요렇게. 얘랑 얘 사이에 이렇게 길게 잡아서 그냥 가운데 쑥. 그래서 이렇게 살짝 잡고 빼주는 거야. 제 경험에 의하면 여러분들은 또 편한 방식으로 하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이렇게 잡아서 이런 식으로 쏙. 그리고 이 아이를 살짝 잡아준 다음에 핀셋만 살짝. 오케이, 이런 식으로. 이 아이는 목질화된 아이는 굳이 핀셋이 필요 없죠. 왜? 딱딱하니까 그대로 그냥 두면 돼. 자, 그래서 지금 제가 이렇게 부드러운 아이를 먼저 이렇게 아주 그냥 빼곡하게 이 아이들 채워줄래. 왜? 나오는 놈은 나오고 안 나오는 놈은 안 나오겠지. 근데 그러지 않아. 100% 다 성공합니다. 여러분 걱정 붙들어 매셔도 돼요. 아까 제가 적심을 할 때 율마 이 아이가 너무 많았잖아요. 자, 그 이렇게 했고, 그 다음에 이 아이는 이제 핀셋이 필요 없어. 그냥 그대로 그대로 이런 식으로 해주면 돼. 오키님 혹시 보시게 되면 제가 왼손 아닙니다. 이 손 오른손이에요. 오른손. 제가 편집이나 이런 게 아직 어느라고 잘 못하니까 이 카메라를 어떻게 했냐면 카메라를 제 쪽으로 반대로 제가 시켰어요. 그러기 때문에 이게 오른손 왼손처럼 보이지 오른손이랍니다. 이 손 오른손이에요. 밥 먹는 손입니다. 댓글로는 제가 다른 분한테는 올렸는데 오키님한테는 제가 말씀을 안 드려서 또 이 기회에 혹시 또 놀러 오신다면 자 이렇게 저는 이렇게 하는 거야 그냥. 예. 자 예전에 3-4년 전에 마구잡이로 하초며 다육이며 사다가 키워서 죽였던 그런 경험을 바탕으로 그리고 여기 오기 전에도 아파트 살 때 베란다에다가 엄청 키웠어요. 우짜라는 게 뭔지 뭐 아무것도 몰랐죠. 말라 비틀어 죽고 키우기 쉽다 그래서 물 안 주면 된다 그러니까 진짜 말라 비틀어 죽더라고. 그런 경험을 토대로 제가 여기에 산에 살다 보니까 또 이렇게 됐어요. 여러분 이 아이는 이제 삽목을 했고 자 이 아이를 또 어떻게 하느냐 자 이렇게 보시면 제가 이제는 제가 결과까지 보여드리려고 여러분한테 그냥 삽목만 하고 뭐 꼽는 것만 보여주면 뭐하겠어 아무나 하지. 자 그래서 제가 경험을 쌓다 보니까 이렇게 하우스를 만들었습니다. 이 아이는 김치통이에요 여러분. 김치통. 김치통을 제가 사다가 뚜껑에다 구멍을 냈습니다. 그럼 뭐 있어요. 크게 농사 짓는 분들은 하우스를 지지만 저희같이 다육이나 뭐 이렇게 조그맣게 이렇게 하는 분들은 굳이 그런 게 필요 없지 않나요? 이렇게 하우스를 제가 했죠.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자, 여기다 구멍을 냈습니다. 인두도 구입을 했죠. 인두. 그래서 제가 구멍을 냈어. 겨울에는, 겨울에도 물론 이제 많이 쓰이기는 하겠지만, 여기는 추운 지역이라 오전 오후로 굉장히 추워요. 겨울이야. 아직도. 그래서 제가 지금 이렇게 파카, 이 잠바를 입고 있죠. 조끼를. 그래서 이렇게 닫아주는 거야. 그러면 아침에 눈을 떠 이렇게 열어보면 여기에 가습이 빼곡하게 따뜻한 기운이 느껴져. 물도 안 줘도 돼. 자 여러분 자 됐고요. 이 아이 보세요. 이렇게 생장점만 놔두고 제가 이 아이는 외목대로 계속 잘라주면서 키우고 있죠 여러분. 자 이 아이 이렇게 풍성하게 잘 자라고 있어요 여러분. 자 이렇게 보세요. 자 이렇게 외목대로. 자 그리고 이제 이 가운데가 풍성해지면 요 생장점 꼭 떼기 쪽 말고 또 생장점을 또 살려놓고 이 부분 쪽으로 또 잘라서 투 동그랗게 만들 거예요. 이 아이는 이쁘지 않나요 여러분? 자 여러분 이제 율마가 이렇게 제가 화분을 이쁘게 다섯 개 뿐이 없어서 하나는 못했고요 이렇게 했어요. 이 아이들은 지금 다 외목되고 이 아이는 투목되죠. 그쵸? 자 이 아이가 1년이면 얼마나 멋있게 변할지 여러분 제가 그거를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자 다육이도 적시면 물을 주는데 자 이 아이도 물을 좀 멋있게 충분히 주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자 그리고 나서 이제 햇빛에 이렇게 노지에 내놓을 거죠. 자 아이 그래도 이게 토분이 참 이쁘네요 여러분. 아이 제가 분 안 사는 이유가 이런 분들 재활용하고 이러느냐고. 자 이렇게 자 이렇게 오케이 됐어요 여러분.
자, 여러분, 그리고 제가 중요한 거 하나 보여드릴까요? 중요한 거. 중요한 거 어떤 아이를 보여주고 싶을까? 아니야. 그건 꼭 숨겨둘래. 여러분, 궁금증을 드려야 돼. 자, 저는 투목이 아니라 외목인데, 이렇게 두꺼운, 이렇게 아이가 두 개가 있어서 얘는 또 투목으로 하겠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행자 다혜기였습니다. 빠이. 좋은 일만 생기세요.